몇 번 문제? 7번부터 문제, 7번. 7번, 뭐라고 적었어요? 문제에서 fx를 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더하기 1 제곱 때 뭐라고 줬어요? x의 n 더하기 2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고 줬어요. 요 하면 우리 fx 구할 수 있죠? 맞아요? 네. 비주얼 네. 봐, 비주얼 봐. 맞은 것도 봐, 이것도 봐. 보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하면 기본이 뭐야? 가장 기본이? 나눠요. 나눠요. 어떻게 나눠요? x가 절대값 x가 네, 그러니까 그거 1보다 크다. 네. 그지? 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와 1일 때 x의 1일 때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눴어? 네. 그래서 여기 얘, 얘 봐봐. 그럼 절대값 x의 1만큼이고 무한대 발산, 발산이잖아.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꼴. 최고차의 개수 B로 갑니다. 개수 B 뭐예요? x의 제곱이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 x의 1만 작을 때는 여기는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얘가 0에 수렴하죠? 맞아, 얘도 0에 수렴하니? 얘는 어때, 얘? 이거 처음 문제 알거든요. 어? 뭐라고? 아, 아니요. 어? 얘도 0에 수렴하니? 네. 아니에요? 얘는 아니지. 왜요? n이 붙어야 돼. 네? x의 n제곱이 돼야지가 0에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깜빡했어요.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서 망했군. 됐나요? 이거 조심해. n이 붙어야 됩니다. 0에 수렴하는 거 0, 뭐야? 0이라는 극한 값이 되려면 n이 붙어야 돼요. 자, x의 1일 때 얼마예요? x의 1일 때 2분의 얼마야?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됐어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지금 할 수가 없군요. 이게 진동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랬어요? f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f4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디야? 여기서 얘잖아 얘. 맞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대요. 뭐가 돼요 그럼? 5가 되네요 그럼. 얘 5가 됩니다. 그럼 4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6은 되겠어요. 그러면 답은 21입니다 됐습니다. 8번 똑같잖아. 8번 어떻게 돼? fx가 뭐라고 줬어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더하기 x의 2n 제곱 요거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2n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얘도 여전히 범위 몇 개로 나눠집니다? 네 개로 나눠집니다. 맞아요? 절대값 x가 5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마지막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줍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어디 수렴해요? 한 명씩 대답해보자. 나나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어디 수렴할까요? 다시 봐봐. x가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건 이거 발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최종차의 개수 b에 수렴하기로 했어. 마이너스 x에 수렴하죠? 다들 동의합니까?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하윤아, 그것도 어떻게 돼? 그거는 2분의 x제곱. 그렇지, 2분의 x제곱. 다들 동의해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 됐어? x가 1일 때 어떻게 돼 그럼? 미주야? 0. x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요? 어. 뭐지? 마이너스 1이면 넣으면 돼요, 이따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엑스가 뭐일 때야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1 때잖아. 그럼 마이너스 1도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어봐. 어떻게 돼? 네. 1이지? 얘도 마이너스 1 넣어봐. 1. 이거 마이너스 1 넣어봐. 1. 마이너스 1이지? 요거는? 홀수 제곱이잖아. 네.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 3분의 2? 2. 그렇지. 이렇게 나와. 됐나요? 됐죠? 너무 끝났지 뭐. 그 다음에 9번 넘어보자. 9번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해달랬어? 9의 n을 구해. 1 더하기 3 더하기 쭉쭉 구해서 3의 n제곱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계산해달랬어요. 그죠? 얘를 계산해달랬어요. 자, 봐봐. 여기는 이렇게 땡땡땡 주어져 있는 얘는 먼저 계산해놓고 보는 겁니다. 알았죠? 다른 거 신경쓰고 저거 먼저 계산해.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9의 n제곱 그대로 써주고, 저기 땡땡땡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될까? 3-1 분의 뭐가 돼요?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돼요? 네. 안 되는 사람? 없어? 오케이. 아, 진짜 알죠? 잠깐만. 3-1 분. 아, 이거 분자. 왜 이거? 왜 3의 n제곱 플러스? 여기 원래 1 이렇게 있는 거 원래? 네? 잠깐 다시 해요. 첫째 항 얼마야? 1. 항의 개수 몇 개니? n-1개. 네, 없어요. 항의수 몇 개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등비수열의 합? 네. 이렇게 됐어요? 아. 됐어? 네.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쪼개보자. 이렇게 쪼개보자.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 곱하기 3에 n 더하기 1제곱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3에 n제곱을 써도 되지.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지금 현재 뭐야? 9의 n제곱 나눴어. 시그마 요거 계산해주세요. 이런 뜻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요 두 개 이렇게 나눠보자. 이렇게 나눠보자. 얘는 뭐가 돼요?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되니? 앞에 2분의 3은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4, 9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9분의 3의 n제곱 될 거야. 맞아요? 이제 얘는 뭐가 돼?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마이너스. 요 2분의 1 그대로 있죠? 여기 시그마 두 개 나누자, 이렇게.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 9분의, 요거는 그냥 9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등비급수죠? 네. 그죠? 첫째 항이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여기다 1 넘게 첫째 항이잖아. 아, 네. 맞아?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공비가 3분의 1일 거 아니야? 요금의 첫째 항이 2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지? 마이너스. 얘도 다시 한번 볼게. 얘는 공비가 얼마야? 9분의 1이죠? 첫째 항 얼마니? 18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어요? 네.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요건 얼마니? 3분의 2분의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요거는 9분의 8분의 18분의 1.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4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요번에 이렇게 이렇게 앞이 되죠? 이렇게? 됐어? 요렇게 분의 이렇게 되게 돼.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게 돼. 얘는 뭐가 돼요? 16분의 4 곱하면 11이니까, 그죠? 10이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다음 분. 됐죠? 좋습니다. 10번은 어때요? 아이고, 10번은 뭐야? 봐봐. 10번은 뭐라고 줬어, 일단? 일단 이렇게 줬어. 10번에서.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3이 마이너스 5에 이렇게 줬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야?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an-3이 0이. 그렇지. an-3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어디서 정합니다? 3. 3에서 정합니다.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α라고 줬어. 이게 뭐겠어요? 6-α 되겠지. 얘가 얼마를? 마이너스 5라고 했어. 알파는 얼마였군요? 11이요. 됐나요? 네. 오케이. 아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뭐예요? 이번에 맞으라고 된 문제 같아요. 죄송합니다. 얘 어떻게 될까? 11번. 급수의 성질 이용하면 되잖아.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얘가 an, 여기는 얘가 a에 수렴한다고 가정해봐.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b에 수렴한다고 가정해봐. 둘 다 수렴한다고 줬으니까.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시계에서 우리한테 뭘 준 거야? 첫 번째 시계에서 2a 플러스 b 준 거지. 얘가 정식 9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뭐 준 거야 또? 3a 마이너스 3 아니 2b. 그럼 얘가 얼마입니다?
18입니다 준 거죠. 근데 궁금한 건 뭐예요?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궁금한 겁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됐어? 이거 연립해 가지고 A랑 B 구한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끝나요. 됐습니다. 빨리 알겠어? 오케이, 됐습니다. 저런 문제라면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럼 12번은 자, 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가 뭐라고 줬어요? 3에 1-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네?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걸 딱 이 식을 딱 보자마자 나는 뭘 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1번은 뭘 구할 수 있는데? AN을 구할 수 있는데 AN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다 모든 거? N 집어넣은 거 요거 하나 구할 수 있는 맞아요? 어떻게 구해요? 얘에서 뭘 빼요? 얘에다가 N-1은 거 뺄 거지? 맞아? 그럼 얘는 3에 뭐가 돼요? 1-2분의 1에 N-1 이렇게 돼요. N은 몇 이상이 됩니다? 2 이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였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 대까지 A, 2N이 궁금했단 말이야. 나는 첫 번째랑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하지. 그럼 얘만 쓰면 되겠네. 첫째랑 따로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두 번째부터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 돼요? 얘는 왜? A2, A4, A8, A6 이런 식으로 다 더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AN은 뭐가 될까요? 이거 계산해보자. 어떻게 돼요? 요거 3이랑 요거 3은 없어지지. 맞아? 요거랑 요거는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럼 이제 봐봐. 얘는 마이너스 뭐야? 3 곱하기 2분의 1에 뭐가 돼요? N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에 뭐가 돼요? N-1제곱이 되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뭐야?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2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다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런 지수 법칙은 자연스럽게 쓰자. 우리 2분의 1에 뭐야?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분명하잖아.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예요? 2겠죠? 맞아? 그러면 여기는 요식이 어떻게 정리된다는 소리야? 요거 요거 계산하기 6이잖아. 6에서 뭘 뺐어요? 3 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3 곱하기 뭐가 됩니다? 2분의 1에 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돼. n은 2 이상 되죠. 이렇게 됐어요? 뭐한 건지 알겠어? 그 미주 봐. 그러니까 그렇죠? 놓쳤잖아 지금. 어? 좀 놓쳤잖아. 아니야? 놓친 거 아니야? 놓쳤어? 나 알겠어? 놓친 거지 그럼. 뭐야? 이거 봐봐. 다시 봐봐. 여기서 뭐였어요 이게? 3 곱하기 2분의 1에 뭐였어요? n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었단 말이야. 이거 계산을 잘 못해요 우리가. 오케이?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일단 묶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아?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이너스 1 좀 거슬리지 않아? 맞아? 마이너스 1 거슬리지. 근데 우리 지수 법칙 중에 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뭐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됩니다? M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라고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됐어?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면 마이너스 1제곱은 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역수치 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2분의 1에 역수니까 여기는 이거 계산한 게 뭐야? 2죠. 맞아? 그럼 여기는 2랑 여기는 이거 3이랑 곱하면 얼마야? 6이란 말이야. 됐죠? 이제 이거 계산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600이 3 해가지고 3 들어간 거고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 얘였으니 내가 이제 뭘 해주고 싶었어요? 저기는 요 n 대신에 뭘 넣어주고 싶었어요? a, 2n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3 곱하기 n은 2분의 1에 뭐가 됩니다? 2n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죠? 얘는 뭐가 됩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2분의 1에 2n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끝나겠다. 그러니까 무슨 급수? 등비급수가 되죠? 맞아? 첫째랑 얼마예요? 3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맞아요? 첫째는 항상 노는 거라고요? 잃는 거라고요? 오케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잃는 게 첫째 양이야. 그 다음에 공비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됐어? 얘는 뭐가 됩니다? 4분의 3분의 4분의 3이 됩니다. 얘는 뭐가 됐어? 1이 됩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선생님, 질문하나요? 아니, 지금 질문 받고. 자, 13번 봅시다. 잠깐만. 자, 13번에서, 봐봐. 시그마, 기억 먼저 봐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래. 여긴 얘가 지금 알파에 수렴만 됐어. 됐어? 봐봐. 설명할 때 듣자. 알았지? 설명할 때 듣자. 혼자 풀고 있어도 그게 뭐야, 근데. 알았죠? 봐봐. 자,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 얘가, 얘랑 갖고 걔가 알파했어.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어쨌든 여기 있는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맞아. 여기 있는 얘는 뭐 한다는 얘기야?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어떤 급수가 수렴하게 된다면 여기서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뭐가? a, n이 어디 수렴합니다? 빵 수렴합니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지? 그럼 얘는 똑같잖아. 여기 있는 얘에서 뭘 얻을 수 있겠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 n은 어디 수렴합니다? 빵에 수렴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니은 보기 볼까? 니은 뭘 얻었어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 N, B, N 곱한 유인이 얘가 발산한대요. 발산한대요. 그랬을 때 A, N 또는 B, N 얘도 발산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저 명제를 바라봤어. 그지? 저 명제를 바라봤어. 근데 저 명제는 좀 보기가 좀 힘들지. 맞아, 판단하기 힘들지. 이럴 때 뭐 하라 그랬지, 선생님? 어떤 명제? 대우명제 생각해 주세요, 맞아. 맞아요? 대우명제. 그니까 이 명제를 보고 대우명제가 생각나니? 생각나? 자, 봐봐. 얘가 발산합니다. 발산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뭐냐면, 수렴하면 뭐가 수렴합니다. 지금 수렴 발산하면 얘가 발산하면 얘가 두 개고 얘가 하나인 게 편하단 말이야. 맞아요? 얘 앞에 게 두 개고 뒤에 게 하나인 게 편해요.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앞에 게 하나고 뒤에 게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얘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뭐겠어? 대우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얘 대우를 쓰면 뭐가 될까요? AN과 BN이 각각 발산한다고 또는이라고 돼 있었어. 또는 뭘로 바뀌어요? 그리고로 바뀌어요. 맞아요? 그럼 AN도 수렴하고 BN도 수렴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근데 얘 대우명제는 뭐가 됩니다? 얘 대우명제는 AN, BN이 모두 뭐해요? 수렴합니다 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 얘가 수렴 하나요?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얘랑 얘가 둘 다 수렴한다고 여기 있는 얘가 수렴하니? 아니잖아. 그죠? 얘가 둘 다 수렴하지, 둘 다 0에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수렴할까 말까인데. 맞아? 얘가 수렴한다고 해서 얘가 수렴한다고 보자고 어디도 없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요? 오케이. 다음, 14번. 선생님, 근데 저건 니은인데요. 아, 니은이야? 그러네. 디귿도 보자. 디귿은 뭐가 될까요? 자, 디귿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린 거 확인할 수 있지? 네. 나눠야 되는데, 근데 시그마에 나누는 성질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이 틀린 거야 지금. 디귿은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14번 갑시다. 14번. 자, 여기서 앞에 등비수열 있지, 등비수열.
보통 그냥 수열이라고 주는데 여기서 등비수열 AN이라고 줬어. 근데 요런 표현들 너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야. 오케이? 등비수열. 그럼 등비수열 AN이라고 줬으면 내가 AN을 뭐라고 놓을 수 있다는 뜻이야?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다는 뜻이야. 맞아요? 됐죠? 그러면 좀 봐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6이랬어. 얘가 무슨 뜻일까? 얘가 나한테 뭘 주고 있어? 1마이너스 R분의 A가 6입니다를 주고 있네. 이해 돼요? 등비가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 전체 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AN이 얘라고 났으면 AN 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제곱에 R의 제곱에 N-1제곱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얘는 뭘 준 거야?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12입니다. 얘는 뭘 준 거야, 우리한테? 얘는 1-R제곱분에 A제곱을 준 거야. 얘가 지금 얼마군요? 12. 그래서 나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뭘 해주세요? 연립해서 A랑 I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됐나요? 보자, 그럼.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6-6R이네. 그죠? 그 다음 저기 식에서 A 제곱은 뭐가 돼요? 12-12 R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 네. 됐어요? 네. 그렇게 되니? 그럼 뭐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 딱 봐도 A 소거하는 게 편하겠지? 네. 맞아? 뭐, A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다? 얘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네. 그럼 얘는 6의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들어가고 1-R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거 그냥 12 같이 붙자. 12에 1-R의 제곱 이렇게 하자. 됐나요? 이제 여기 약분, 약분에 여기 3 이렇게 되고, 이거 전개가 뭐가 돼? 3-6R 플러스 R, 3R제곱이죠. 3R제곱. 얘가 뭐가 됩니다? 1-R제곱이 됩니다.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4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뭐가 됩니다? 플러스 2가 0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2로 약분 되네. 그럼 2R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1, 0. 인수분해 되겠다. 그죠? 2, 1, 1, 1, 마이너스. R은 뭐가 됩니다? 2분의 1 또는 1이 됩니다. 됐죠? R이 1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R이 1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0 되잖아. 어? 1 되면은 어. 분모가 0 돼서 답이 6이 안 나와.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 등비수열이 뭐 하고 있어? 등비급수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수렴하고 있지. 공비의 범위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여야 돼. 오케이? 네.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있잖아. 공비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여야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됐죠? R은 얼마군요? R은 2분의 1이요. R 2분의 1을 넣었더니 A는 뭐가 됩니다? 3. 됐어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뭐야? 마지막 궁금한 게.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 N의 4제곱이네. 이거네. 형이랑 뭐겠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됩니다? 첫째 항의 4제곱에다가 공비도 마찬가지 4제곱에다가 요거 N-1을 들어넣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럼? 1-16분의 1 요거 분의 8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요거 계산해서 다 안 돼. 됐어요? 좋습니다. 다음 15번. 얘는 뭐 한대? 계속 3등분점인데 3등분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2 3대 2겠지? 네. 그러면 이게 길이비가 얼마인 거야? 3대 2 3대 2인 거지. 맞아? 길이비가 3분의 2잖아. 네. 넓이비는 얼마겠어? 9대 4 9분의 4겠지? 네? 9분의 4 그럼 이거 공비네. 와. 됐어요? 되니? 첫째 항이 뭐였어? 요렇게 된 거잖아. 얘가 첫째 항이잖아. 맞아? 얘는 지금 한 명이 1이었으니까 얘가 얼마였겠어? 3분의 1이었겠지. 그럼 요건 뭐가 돼요? 넓이가? 4분의 루트 3. A제곱이잖아.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어? 그거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뭐가 됩니다? 제가 12분의 루트 3. 내가 궁금했던 저 합은 뭐가 되는 거야?
1-9분의 4분의 12분의 루트 3세는 되게 쉽지 않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안 들었지 너? 아 됐다. 됐어? 다시 한 번. 자 이런 문제에서 첫째 한 번 공부하고 하면 되죠? 맞아? 여기서 한 명의 1이라고 하려고 했습니까? 한 명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넓이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3분의 1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런 게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죠? 맞죠? 3개 있었어.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거 아니야. 3개의 항이. 됐어?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이렇게 나온 거야. 공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겠지? 됐어요? 네, 범위는 알고. 네. 됐어요? 갑니다. 21번 보세요. 21번이 무슨 문제인가 보자. 자, 좌표 평면에서 저기 있는 저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 y좌표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차례대로 저렇게 설정을 했대요. 그때 an, bn분의 1을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일단 그럼 기본적으로 봐.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뭐 해봐야겠어? 그려봐야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지금 y는 꼴로 바꿔야 되잖아. y는 꼴로 바꿔보면 뭐가 됩니다? 3분의 1x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때 됐어? 그럼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x축, y축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가 현재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는 3분의 1. 얘가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갈 동안 하나 올라간. 여기가 2였겠지. 됐어? 이렇게 요 기울기를 따라서 쭉 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둘 다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모인 점을 찾고 싶었어. 자연수인 점을 찾고 싶었어. 근데 y좌표를 봐봐. y좌표는 1 다음에 2잖아 그지? 근데 2 다음에 뭐겠어? 3이겠지. 3 되는 건 이쪽에 어딘가 또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y좌표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점의 좌표들 내가 금방 구할 수 있겠다. 맞아요? y좌표는 뭐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얘가 2가 되게 하려면 얘가 2가 되는 x값은 뭐겠어요? 얘가 2가 되는 x값은 x는 3이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겠어? 6이었을 거야. 왜냐면 세 칸 가는 동안 한 칸씩 올라가 세 칸 가는 동안 한 칸씩 올라가는 기울기 3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됐어? 그러면 이렇게 3, 6, 9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고 얘는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A에는 뭐가 됩니다? 3N이 됩니다. B에는 뭐가 됩니다? 얘는 N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2부터 가요. 2, 3, 4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다시 A에는 3N, B에는 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계까지 3N에다가 N 더하기 1 요거 분의 1 이거 해주세요. 이런 뜻이네? 됐어요? 본인이 요 3은 밖으로 빼버리는 게 편하잖아. 빼놓고 봤더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던 무슨 꼴? 부분 무슨 꼴, 그지? 됐어요? 이렇게 다 더해버리고 아마 3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 42번으로 넘어갑니다. 42번. 아이고 이거 오늘 시험에 나 똑같네? 네, 저는 잘 볼게요. 오늘 시험에 나왔던 거 완전 똑같다, 그지? SN 들어져 있으니까 AN 구할 수 있고 맞아? 걔를 가지고 AEN 구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하시면은 등비급수처럼 똑같이 풀 수 있을 거예요.
됐죠? 52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 공비가 얼마예요? 아닙니다. 공비가 제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1 사이 이걸 지금 문제에서 준 거지? 네. 맞아요. 이 문제에서 준. 문제에서 준 조건입니다. 그죠? 문제에서 조건. 여기 얘를 통해서 쟤네들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얘 공비가 얼마예요? R이고요. 얘 공비가 얼마입니다? R제곱입니다. 얘 공비가 얼마예요? 4분의 1-2R입니다. 그러면 얘 공비 이거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은 거지고. 그지? 기억은 무조건 맞아. 니은 어때요? R제곱을 얘를 가지고 구해야 됐어. 그럼 당연히 얘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나 같겠지. 요거 바로 판단되니? 네. R 가지고 R제곱의 범위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됐어? 너희 알겠니? 저거 0이 돼요. 왜 0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야, 선생님. 얘가, 얘를 가지고 이 범위를 구하고 싶었어. R이 마이너스에서 어디 사이 됐어? 1 사이 됐어. 근데 제곱하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곱하면 뭐가 R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뭔가 제곱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최고 커져봐야 1보다 작을 거고, 여기도 제곱해봐야 1이잖아, 그지? 그니까, 최고 커져봐야 1보다 작을 테니까, R 제곱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0에서 1 사이가 됩니다. 얘는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가 확실해요? 1 사이가 확실합니다. 맞아요? 네. R제곱은? 그러니까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니은은 맞네요. 항상 수렴합니다. 됐어요? 그럼 뒤급 볼게요. 뒤급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저런 모양 만들어 봐야지. 얘를 가지고.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하자. 먼저 여기 있는 얘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이렇게. 저 마이너스 1을 곱해. 마이너스 2R. 그럼 요거가 이쪽으로 오면서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요거가 이쪽으로 오면서 얘는 2. 이렇게 될 거야. 됐죠? 그러다 양면 세면에 이제 다 1을 더해줘요. 이렇게 1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서 다 뭐로 나눠줘요? 4로 나눠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나왔고, 여기 얘가 얼마야? 4분의 3이네.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도 여전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거 맞잖아, 그지? 여기는 얘 맞아요. 그러니까 뒤까지 다 맞네. 요거 좀 헷갈려? 아, 요거, 요거. 자, 얘들아, 요거 진짜 많이 나와. R의 범위가 이거일 때 R제곱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라는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 여기 있는 얘는 기억해 놓자. 알았죠? 됐어요? 자, 68번으로 갑니다. 68번. 네. 은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삼각형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문제네? 이거 풀었어요. 풀었어요. 사각형. 사각형. 아, 네, 사각형이었구나. 이거 풀어서 멘트한테 알려줬어요. 좋아요. 자, 봐봐.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좌표평면 가지고 할 때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하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문제가 X좌표만 궁금했으니까 그냥 X좌표만 따로 보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다른 거. 그러면 첫 번째 가보자. 얘는 첫 번째 x좌표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x좌표가 여기야. 이 길이가 현재 얼마야? 1이었잖아. 그러니까 1만큼 더해졌어요 지금. 됐어?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간다는 건 여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작아지네. 그렇지. 이번엔 작아지네. 그렇지. 요만큼 작아지는데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인지 보는 거야. 이 길이가 얼마겠어? 이 길이가 얼마겠니? 여기는 이 길이가. 요거 2분의 1이겠지? 맞아요? 요거 1인데 그거의 반이라고 했죠. 그거의 길이 반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됐죠? 여기 요 길이네. 이거의 또 반일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1이겠지? 네. 됐어? 그러니까 빼기 뭐가 됩니다? 4분의 1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여기 X좌표 또 작아졌네? 네. 맞아요? 또 작아졌네? 그러니까 이만큼 돼요. 이번에 여기 있는 이 길이만큼 작아진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얘 길이에 또 뭘 했어? 반이랬어. 그치? 그게 4분의 1이었어. 여기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8분의 1이 된다. 요거에 또 반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빼기 또 8분의 1까지 이렇게 갔어. 플러스 8분의 얘도 지금 여전히 작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안으로 갔어.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빼진 거잖아. 얘가 된 거잖아. 그치? 됐어? 네. 그러니까 빼기 8분의 1이 들어가요. 어? 이해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다시 봐봐.
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x좌표 증가했지? 네.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 x좌표 감소했지? 네. 여기서 일로 가는 동안 x좌표 감소했잖아.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아, 네. 이해됐어요? 네. 됐죠? 그럼 다시 뭐였어? 요렇게 갔을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4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8분의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다시 8분의 1만큼 다시 또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네.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빼기, 빼기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가겠지. 여기까지 판단됐어? 그럼 얘는 지금 삼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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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렇게 된 게 한 주기라고 보는 것도 괜찮겠다. 맞아? 이게 한 주기. 그럼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주기. 이렇게 간 게 세 번째 주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첫째 항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첫째 항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두 번째 부분이 얘가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됐을 텐데 두 번째 상황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지. 얘랑 얘만 비교해봐. 뭐 했어요? 곱하기 8분의 1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도 곱하기 8분의 1 했을 거고 얘랑 여기 있는 얘랑도 곱하기 8분의 1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얘에다 곱하기 8분의 1 한 게 얘군요라고 판단 가능하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였군요? 공비가 8분의 1이었군요. 그럼 나는 1마이너스 8분의 1분의 첫째 항은 요거였으니까 이게 8분의로 통분하면 뭐가 돼요? 8 빼기 4 빼기 6 됐어요? 이게 8분의 7에서 88 약분시켜버리고 7분의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다 답이 없어요? 7분의 4 4야? 뭐야 왜? 8 빼기 없어요. 그 다음 7분의 8 빼기 아이고 그러네. 2 빼기 2 빼기 2 빼기 5가 되겠지. 7분의 됐습니다. 뭐가 2라고요? 아 그러네요. 됐죠? 다음 다음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점 5에서 만나고 이웃한 직선과 30도에 이르는 각도의 각을 이루는 6개 직선이 있대요. A1에서 출발해서 이웃한 직선 차례를 수선을 불어서 나아갈 때 어쩌고저쩌고. 그럼 뭐 여기 요 길이 더하기 이런 거 더해달라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거 30도인 직각삼각형이고 요것도 30도인 직각삼각형이야. 요것도 삼각형이 30도인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니까 2도형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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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비율로 점점 줄어들고 있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여기 요 길이가 얼마일까 봤더니 요 길이가 얼마랬어 문제에서? OP1이 2라고 했어. 그럼 여기 30도였으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얼마였겠어? 1이었겠지. 그러니까 1이 첫째 항인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공비는 뭐가 될까요? 자, 이 삼각형에서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면 되지 않아? 그지? 이 삼각형에서 얘랑 이 삼각형에서 얘잖아.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야. 맞아? 얘분의 얘가 공비니까 공비는 얼마야? 2분의 그치? 3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75번 갑시다. 자, 그림과 참여해 1인 정사각형이 됐어. 1인, 유인이 1이었어. 정사각형 ABCD의 각변을 1대 3으로 내부 단점을 이어서 쟤를 만들었대. 모든 정사각형들의 합이 궁금합니다. 그럼 모든 정사각형이니까 얘가 그냥 첫째 항이었겠네? 맞아요? 첫째 항. 첫째 항 얼마야? 1입니다. 이제부터 난 뭐만 찾아주면 돼요? 공비만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공비는 어떻게 될까? 봐봐. 두 번째 정사각형이 얘잖아. 얘잖아. 이렇게 되는 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길이가 1이었어.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A라고 본다면 공비는 뭐가 되겠어? A의 제곱이 될 거야. 이해돼요? 왜냐면
기립이가 얼마야? 1분의 A잖아, 그지? 1분의 A가 기립이란 말이야. 근데 난 넓이 가지고 놀고 싶으니까 제곱하는 거예요. 그죠? 네, 공비는 A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제 A 제곱, A 제곱값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얼마겠어요? 얘가 4분의 1이겠죠? 얘가 얼마니? 4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 끝나겠다, 그지? 그럼 A 제곱은 뭐가 됩니다? A 제곱은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9가 됩니다. 얘는 16분의 뭐가 됐어요? 10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5였군요. 그러니까 얘는 1-8분의 5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되니까? 3분의 8이 나왔어. A제곱이 8분의 5. 어? A제곱이 8분의 5. 이거 했어. 네? 유튜브. 이거 했어요. 피타고라스 여기, 피타고라스. 됐어요? 됐어? 마지막 77번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 길이가 6인 단원을, 단원의 지름을 길이가 얼마래? 6이래. 길이가 6인 단원의 지름을, 진짜? 길이가 뭔데? 아, 길이가 6인 단원의 지름, 얘가 뭐지? 그지? 길이가 6인 단원의 지름. 아, 여기 나와 있네. 그렇게 돼 있는데, 얘를 1대1로 내부를 한 다음에, 1대1로 내부를 한 다음에, 각각 지름으로 하는 단원을 또 만든 다음에, 두 넓이의 합을 S1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봐봐. 요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넓이랑, 이렇게 합한 게, 현재 뭐야? 요게 S1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단원 중에 큰 단원을 가지고 위와 같은 일을 반복한댔어. 그러니까 두 번째 건 뭐겠어요?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랑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얘는 그냥 공비를 그냥 거져주면 돼, 그치? 봐봐. 여기는 이 지름을 통해서 생각했을 때 이거랑 이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두 번째, 여기는 이 지름을 통해서 이거랑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됐네?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는 요거야. 그다음 두 번째 길이는 요거야. 근데 얘가 지금 1대2라고 했으니까 얘가 2였을 거고 얘가 4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 길이비가 뭐가 되는 거야? 6분의 4가 되는 거잖아. 길이비가 얼마가 됐어? 3분의 2가 됐어. 맞아요? 됐니?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뭐가 됩니다? 공비가 됩니다. 9분의 4가 공비요. 첫째가 구할 수 있죠? 넓이니까. 됐어요? 첫째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여기 반지름이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파이였을 거야. 근데 여기 반지름이 2잖아, 그지? 얘는 4파이에서 반이니까 2파이였을 거야. 그럼 두 개 더 해버리면 2분의 뭐가 됩니다? 5파이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9분의 5분의 2분의 5파이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5, 5 약분시켜버리고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또 추가 질문? 지금, 뭐야, 나은이만 질문한 것 같아. 미주 질문 없어? 어? 7번? 7번 없어요. 7번.
두 번째까지 간댔어. 근데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두 번째 액션이 뭐예요?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K부터 쓰면 그냥 그대로 가자. K는 이거 2부터 N까지 N-K 블랙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나요? 네. 2부터 무한대까지가 됐어. 그치? 네, 얘를 N까지로 바꾼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똑같잖아. 그치? 네,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복수는 항상 뭘로? 리미트 시그마 볼로 먼저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얘 먼저 계산하는 거였어.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계산할 때 봐봐. 지금 이건 지금 로그에 뭐 하고 싶은 거야? 합하고 싶은 거잖아. 로그에 합은 진수에 뭐가 돼요? 로그의 합은 진수에 뭐가 됩니다? 곱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 뒤에 뭐 잠깐 통과해 봤더니 로그 뭐가 돼요? K에 K-3거든. 그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몇부터? 2부터 넣어서 2 넣으면 뭐가 돼요? 2분의 1 됩니다. 3 넣으면 뭐가 돼요? 3분의 2가 되겠죠? 4 넣으면 4분의 3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얘 N분의 뭐가 되겠어? N-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놨더니 얘는 뭐가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약한 데서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없어졌습니다. 됐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로그 뭐가 됩니다?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걸 이제 마지막 뭐 해주세요? 리미트 얘를 무한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됐죠?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얘네 역수로 들어가 있으면 좀 계산하기 귀찮아요. 그죠? 역수는 좀 귀찮아. 요건 잘 봐. 요건 실수하기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얘는 n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다음에 그 마이너스를 앞으로 보내버려, 이렇게. 오케이? 로그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마무리 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돼. 왜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는 0으로 갈 거 아니야, 일단. 그냥 보면. 얘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갈 거야. 로그 0이 뭔데? 로그 0은 몰라요, 우리. 로그 0 알아요? 모르잖아. 진수 조건이 뭐였어?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그 형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반드시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합니다. 그 얘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을 할 테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게 답이 됩니다. 됐나요? 다음. 의사는 없어? 미주. 지금. 다 해요, 괜찮아. 9번? 봅시다. 자, 로그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잘 봐야 돼요. 요 계산하다가 실수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알았죠? 요건 진짜 잘 봐요. 자, 볼게요. 여기 있는 얘랑 제가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일단 봐봐. 이거 내가 리미트 시그마로 바꿨다고 쳐볼게. 우리 1번을 먼저 해야 되지만 1번 생략할게요. 요거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먼저 보는 거야, 원래는. 이제 그건 생략하고 그냥 얘로 바로 갈게. 로그, 얘는 K의 E 마이너스 로그 뭐가 됐어? K 더하기 1의 E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나요? 저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시그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관찰할 거 아니야? 관찰. 관찰 대상은 뭐예요? 1번이 뭐예요? 등 차입니다. 2번이 뭐예요? 등, 비예요. 3번이 뭐예요? 3차 이하의 다항식입니다. 맞아? 4번이 뭐예요? 이항, 분리꼴입니다. 맞아요? 요 네 가지만 관찰할 거잖아. 그지? 그 내가 등차는 당연히 아니고 등비도 당연히 아니고 K에 대한 다항식도 당연히 아닌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K번째 항이라면 얘가 K 플러스 1번째 항이지. 맞아? 무슨 꼴이구나? 무슨 꼴이구나? 이항 분리 꼴이구나. 이 자체로 그냥 뭐였구나. 이항 분리 꼴이구나. 이항 분리가 그거예요? 그거는 부분 분수. 이항 분리 중에 하나야. 이항 분리는 뭘 말하는 거야?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었을 때 FK-FK 더하기 1 이런 꼴을 가지고 이항 분리 꼴이라고 하나는 K에 대한 식이고 그 옆에 빼기 돼 있고 여기 얘는 K 플러스 1에 대한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가지고 이항 분리라고 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해결했었어요? 한 칸 차이 나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넣어가지고 F1-FN 더하기 1 이렇게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항 분리예요. 네? 이게 이항 분리. 네.
아까 너가 기억하고 있는 AB분의 1을 뭘로?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B분의 1로 바꾸는 이게 뭐야? 이게 부분 문제야. 오케이? 잘 봐봐. 보통 식이 어떻게 주냐면 n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 빼기 얘를 해버리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관찰해봐. 부분분수를 하고 관찰했더니 그게 뭐가 됐어? 이항분리 꼴이 된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항분리가 뭔지 알겠지? 부분분수를 한 결과가 뭐라고? 이항분리라고. 됐어? 물어볼게요. 응? 물어볼게요. 물어본다고? 네, 물어볼게요. 안 물어본다고? 아니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꼴이라고요? 이항 분리 꼴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거야? 여기다가 1. 1을 넣을 거지. 어? 2부터구나. 1 넣으면 안 되죠? 그치? 어. 이상해야 돼. 1 넣으면 이상해야 돼. 당연히 이상한 거야. 왜? 진수 조건 있잖아. 니 조건 있잖아. 밑은 0보다 커야 되지만 1이 되면 안 되지. 맞아? 어? 아, 맞다. 그치? 어, 그래. 그래서 이상했었어.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로그. 2에 2. 마이너스 로그. n 더하기 1에 2. 이렇게 될 거야. 얘 뭐가 됐어? 이렇게 됐어. 됐나요? 네. 이 형들까지 해결됐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봐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래? 산중이죠? 하나하나 변형해 가는지 계속 어려워져. 그치? 자, 봐봐. 앞에 거는 뭐야? 로그 2의 2는 얼마야? 로그 2의 2는 얼마야? 로그 2의 2는 얼마예요? 1이죠? 맞아요? 네. 생각하고 있니? 아, 네. 같이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다시. 자, 여기 얘를 봤어. 지금 문제가 뭐야? 로그. n 더하기 1, 2 이렇게 되니 얘 극한에 내가 구할 자신이 없단 말이야. 이유는 여기는 얘가 커지는데 뭐 어쩌라고 하잖아. 그지? 맞아? 얘가 커지는데 어쩌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어? 여기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데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로 쪼갤 수 있는데 맞아요? 밑을 2라고 해서 쪼개보자. 어떻게 돼요? 로그 2에 로그 2에 n 더하기 1 요 부분에 로그 2에 2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네. 맞아? 네. 로그 2에 2가 얼마야? 네. 1이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커지면 이거 커진다는 사실 알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무한대보다 1꼴이니까 얘가 뭐가 됩니다? 빵이 된다는 사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어요? 1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돼. 알았죠? 네. 나 이거 오늘 로그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죠? 어. 다 까먹었잖아, 우리는. 그치? 로그 언제 배웠죠? 중학교? 아닌데? 중학교 배웠어. 뭐 나오는 일? 1학년 1학기? 어, 나랑 했어요. 2학기. 2학기. 중반. 기말고사 됐습니다. 쌤, 저희 중간 때 만나지 않았어요? 기말 때 만났어요. 그래요? 아, 중간고사 때 말에 만났지. 중간고사 딱 데뷔하는 직부 때 나랑 만났지. 어? 그래요? 2학기 중간고사지. 그랬군요. 선생님 둘이에서 2학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직부 해주고 끝나고 여기 왔어. 그죠? 아. 됐습니다. 또 질문. 지금 이 문제를 처음 봤어.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
뭐 해야겠다. 일단 뭐 해야겠다. 일반. 그렇지, 일반화 구해야겠다. 맞아요? 일반화 먼저 구해. 일반화가 뭐야? 로그 로그 4에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n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1. 이거지? 됐어요? 네. 일반화 이거 맞죠? 이렇게 된 걸 지금 난 뭐 하고 싶었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고 싶었어. 이런 상황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했지만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뭘로 접근합니다? 곱으로 접근합니다. 오케이? 다시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를 계산할 때 로그 일단 이거 먼저 해야지. 일단 뭐 먼저 해? 리미트 시그마로 먼저 바꿉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의 4의 1 더하기 k 더하기 1 제곱 분의 1 이렇게 먼저 봐.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과연 오늘 진짜 집중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집중 안 되지, 지금 책도 안 펴. 집중. 알았지?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있어? 아니야. 집에 또 가스불을 켜놓고 왔어요. 아니. 진짜. 집중하자. 그렇지. 지금 표정이 지금 뭐 그냥 같이 생각하는 느낌이 별로 안 나. 알았죠? 봐봐. 그래서 이제 다시 뭐라고요? 진수. 다시 로그의 합은 진수의 뭐가 됩니다? 곱이 됩니다 라고 했었고 요렇게 되는 형태를 되게 많이 봤었어. 이거 어떻게 변형시켜줘야지 곱했을 때 막 약분돼서 없어져. 일단 뭐해 이런 거 보면은 통분 먼저 해요. 오케이? 통분 먼저 해요. 얘는 뭐가 됩니다? 1 더하기 k의 제곱으로 통분이 될 건데 그걸 이렇게 쓰라고 했었어. 그지? 그리고 얘 통분하면 이거 k 더하기 1 요거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통분하면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건 합착골로 해서 얘 빼기 얘 하면은 k죠?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 하면은 뭐야? k 더하기 2죠?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어요. 됐어요? 이거에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야? 로그인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얘를 계산할 때 이걸 다 더해주세요라는 얘기, 이걸 다 더해주세요라는 얘기에 이거 로그 하나 딱 박아놓고 1부터 넣어보세요. 1이 뭐가 됩니다? 2 곱하기 2,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게 많이 했었잖아. 기억나요? 4 곱하기 4 뭐네요? 3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마지막에 n는 거니까 n 더하기 1에다가 n 더하기 1에다가 n에다가 n 더하기 2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요렇게 약분 됐었잖아. 결론이 뭐였어? 로그 4에 뭐만 남았어요? 2의 n 더하기 1 요분에 n 더하기 6 5만 남았어요.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싶어. 로그 4의 무한입니다. 2분의 1. 그때 됐죠? 그럼 얘는 미친 뭐야?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진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요거 앞으로 나가고 요거 앞으로 나가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나가고 로그 2의 2니까 1겠지. 이렇게 된다. 됐어요? 됐죠? 얘들아 잠깐 물어볼게. 로그 계산이 자연스럽지 않지? 맞아요? 지금 현재 이거 풀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대충을 알겠는데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풀 수 없겠지? 네. 그치? 아니요. 풀 수 있겠어? 로그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로그 계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지? 봐봐 얘들아. 그래서 걱정돼서 그래. 진짜 걱정돼서 그래. 너희들 지금 얼마 안 나왔단 말이야. 나만 걱정해. 너희가 급해야 되는데, 그치? 난 시험 안 보는데. 봐봐.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달려들 때. 적극적으로.
적극적이라는 얘기 보면 다시 못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되는 거야? 그게 수동적으로 달려드는 거야, 수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달려드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야. 쉽게 말해. 누가 시켜서. 숙제니까 그냥 이 문제 풀어봐야지. 오케이? 풀어는 봤어. 근데 내가 여기서 뭐, 뭔가 얻고자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는 봤어. 그럼 그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왜 하는 거야, 그 숙제? 숙제를 내주는 이유는 너희를 고생시키려고가 아닌데, 그지? 맞아? 너희 시간을 뺏으려고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닌데, 분명히. 그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드세요. 봐봐. 내가 지금 모르는 개념이 있어. 앞에 있는 개념 중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잖아, 그때. 그지? 그러고도 안 되면, 지금 봐봐. 지금 로그 계산이 잘 안 돼요. 로그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수학2의 뒷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맞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수학2 문제집을 우리가 다 버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뭐 남아있겠지? 다 버렸니 혹시? 아니, 집에 있어. 그래, 있어요.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다시 한번 보고 와도 되잖아. 알지? 얘가 지금 잘 안 되면, 이거 잘 안 되면, 이거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안 되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지금 안 됐어. 지금 안 됐어. 이 문제 지금 질문했어. 근데 다음에 또 이 문제 풀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여기서 로그 계산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걔에 대한 연습이 너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문제에 다시 나오고 또 틀린다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여기 있는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익혀가고 싶어. 그래야 시험을 잘 보고 싶어. 맞아? 오케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으로 가지 마. 알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다음 또 질문. 17번 볼게요. 미주야. 얘를 딱 처음 봤어. 얘를 딱 처음 봤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응? 일반화를 구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 오케이? 응. 그럼 일반화 구해야지. 그럼 일반화를 한번 구해보자. 일반화는 뭐가 될 것 같아?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n제곱까지 가겠네, 분모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2n 더하기 1이 되겠네. 이 정도에 찾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한번 계산해봐. 요거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요 계산하는 게 뭐야? 6분의 뭐가 돼요? n에 n 더하기 1에다가 2n 더하기 1이죠? 요거 분에 지금 뭘 했어? 2n 더하기 1 했어. 그리고 그랬더니 얘랑 약분해서 없어지네. 그럼 법문 수행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얘가 뭐가 됐어? n에다가 n 더하기 1 요거 분에 뭐가 됐어요? 6이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현재 구한 게 뭐였어? 내가 현재 구한 게 뭐였어? 일반항이었잖아. 그럼 그 일반항을 다 더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을까? 맞아? 여기 6은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보던 부모분수를 이왕 돌리고 그린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야. 알죠? 제일 먼저 기본적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질문. 질문 다시 해. 오케이? 오케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나 쉬었다 갈게. 가볼게요. 함수의 극한이랑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였어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었어요. 수열의 극한은 뭘 가지고 했어요? 수열. AN 가지고 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뭘 가지고 할까요? 함수의 극한이니까 뭘 가지고 해요?
F, X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일단 시작이, 일단 시작이. 어떤 차이가 있어? 그거 먼저 봐야지. 수열의 일반 항호와 그 다음에 함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일단은 봐봐. 우리가 A, N 이렇게 있었어. 얘가 N제곱이래. 이거랑 F, X가 있었어. 그리고 얘가 X제곱이래. 이렇게 돼 있으면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다 1넣으면 여기다 1넣으면 1제곱 됩니다. 5넣으면 뭐가 됩니다? 5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 1넣으면 뭐가 됩니다? 1의 제곱이 됩니다. F에다가 X에다가 5넣으면 뭐가 됩니다? 5의 제곱이 됩니다. 똑같이 이게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랑 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 아 뭐더라? 이거 알고 같은데? 아 잠깐만요. 그래. 아니 얘도 그게 보일 수 있어. 식? 식? 식 똑같잖아. N 제곱 S 제곱.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되는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아 맞아. 자연수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가능하냐? 유리수. 실수가 가능해. 실수. 아, 네, 알겠어요. 실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수열의 극한에서, 리미트 해가지고 했던 거 있지. 리미트 해가지고 N이 어디로 갑니다. 이거 했던 거 있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자연수는 제일 작은 자연수가 몇이에요? 1. 1이에요. 알지? 네. 맞죠? 제일 작은 자연수는 1. 야,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3 다음의 숫자는 몇이야? 4죠. 3 다음 숫자는 4죠. 맞아? 됐어? 알잖아, 그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우리 자연수에서 미지의 세계는 뭐밖에 없어? 제일 큰 수가 뭘까? 이거밖에 없었어. 맞아? 제일 큰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제일 큰 수 없어. 계속 커질 수 있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 무한대라고 하는 새로운 상태 개념이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갈 때 an만 여태까지 다 넣었다면 여기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봐봐. x라고 하는 건 실수라고 했어요. 그 x가 무한대로 가는 건 가능하겠지 당연히. 맞아요? 근데 봐봐.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작은 실수는 얼마니? 몰라요. 모르지? 맞아요? 내가 아무리 작은 숫자를 선택해도 결과 작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fx를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뭐였으니까, a 뭐였으니까, 자연수였으니까 미지의 세계가 뭐밖에 없었어? 무한대밖에 없었어. 한없이 커지는 상태밖에 없었어. 근데 얘는 지금 뭘로 바뀌었으니까? 실수로 바뀌었으니까. 그지? 실수 바뀌었으니까 얘도 되고 또 얘도 돼. 그리고 또 뭐도 되냐면 이런 것도 돼.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이런 것도 돼. 맞아? 자연수일 때 돼야 돼. 다시 봐봐. 3 다음이 뭐야? 4잖아. 그지? 3 다음이 뭐라고? 4잖아. 실수에서 3 다음이 뭐예요? 3.0 모르죠? 그지? 3 바로 직전이 뭐예요? 모릅니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A라는 숫자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우리는 다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를 다루게 될 텐데 당연히 이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거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유는 뭐냐면 얘는 다 어디서 다뤄봤던 거야? 여기서 다뤄봤던 거야. 맞아? 여기서 다 해봤던 거라고. 똑같아. 이거 두 개는 완전 똑같아. 똑같아. 오케이? 여기는 얘는 어때? 얘는 조금 다르긴 해. 오케이? 얘는 조금 다르긴 해.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를 내가 t라고 딱 바꿔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했어?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달아놓으면 t는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f, 그럼 x 대신에 뭘 넣어? 마이너스 t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버리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네. 맞아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또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수열의 극한에서 다 다뤄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하긴 해요. 오케이? 하긴 해. 새로운 개념이 아니란 뜻이야. 똑같이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집중. 포인트는 뭐라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알았죠? 됐어?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 여기에서의 부정형은 뭐밖에 없었어? 부정형. 정형은 그대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잖아. 부정형 가지고 놀았었잖아 계속. 맞아? 여기서 부정형은 뭐밖에 없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밖에 없었어. 맞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요것도 마찬가지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밖에 없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 새로 나오는 부정형이 있는데 여기서 새로 나오는 부정형은 뭐냐면 0분의 0꼴입니다. 들어봤죠? 응꼴. 맞아요? 응꼴. 그래서 새롭게 나온 이 0분의 0꼴 부정형이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 나머지 얘네들은 다 다뤄봤던 것들이잖아. 맞아요? 똑같이 그냥 계산하면 돼. 똑같이 하면 똑같이 다 풀려요. 수열에 그래서 했던 것처럼. 알지?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개념은 0분의 0꼴의 부정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죠? 다시.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무한대로 가는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나 A로 가는 거나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어. 오케이? 총 세 가지가 있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X를 뭐 해주죠? T로 치환해줍니다. 오케이? 얘를 치환해주면 누구랑 똑같아져요? 얘랑 똑같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요거 두 개는 앞에 수열에 따라서 했던 그대로 그냥 똑같이 가면 되지만 여기는 얘네들이 새롭게 여기는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됐나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걸 어떻게 했었어 우리?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걸. 해결 전략, 기본적인 해결 전략이 뭐였죠? 그 최... 분! 아니,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렇죠?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뭐였어요? 물리식이었을 때 뭐 해줍니다? 그렇지, 유리화. 유리화 해주면은 그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쪽 부정형에서 이쪽 부정형에서 우리가 생각할 가장 기본이 뭐였냐면 무한대분의 1이 뭐가 됩니다? 0. 0이 됩니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주세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거 많잖아. 무한대분의 1은 무조건 0됩니다. 다 알고 있죠? 요거랑 요거랑 자리 바꿔보자. 어떻게 돼요? 0분의 1은 뭐가 됩니다? 무한이 돼요. 무한은 요거까지 추가. 요거까지. 물론 여기서는 플러스 0이에요. 이렇게 양수. 양수지만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0분의 1은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요새는 정확하게 인지해주세요. 알았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얘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부정형 0분의 0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것만 잘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또 봐봐.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리미트 해가지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얘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됐죠? 근데 봐봐, 우리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식, 두 번째가 그래프,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함수도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뭐 하면서 갈 거냐면 보면서 갈 거야. 그렇지? 뭐 하면서? 보면서. 시각적으로 보면서 갈 거야. 그럼 시각적으로 보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그림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는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겠어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 대한 그래프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줄 수 있으면 돼. 밴드를 볼 필요 없어요. 다시 함수의 느탄에서 너희가 해결하는 해결 전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프 보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식 자체로 해결하거나 뭐가 더 편하겠어요? 그래프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프는 눈으로 보면 답 나와. 식은 내가 실제로 계산해봐야 돼. 알지? 두 가지야. 됐어? 왜? 또 그래프 나와서? 그치? 그래프 강조하는 이유가 뭐야? 미적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뭐야? 앞으로? 계속 그래프야. 그죠? 끝까지 계속 그래프입니다. 적분까지 계속 그래프예요. 오케이? 이제 그래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식을 1번이라고 쓰자. 그래프 2번. 이렇게 쓸게. 그럼 식 먼저 볼게, 식.
간단. 자, 엄마, 부작용 영분의 영꼴이라고 했어. 영분의 영꼴이 뭔지 먼저 하기 전에 정형부터 볼까? 자, 봐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갔대. 근데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여기 얘가 궁금했대요. 예. 너무 쉽잖아, 그지? x가 분명히 3으로 가까이 가니까 x제곱은 어디로 가까이 갈 것 같아? 9. 9로 가까이 가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네. 요 3으로 가까이 가는 얘도 여전히 9로 가까이 가겠지. 더하기 1이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0.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여기까지 했어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건 정형이잖아. 이게 너무 쉬워요. 자, 부정형으로 잠깐 가볼게. 잘 봐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7을 해단했어. 이걸 해단했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는 보니까 지금 얘는 그냥 이게 뭐 늘면 돼. 그냥 넣으면 된다며. 그치? 넣으면 된다며.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19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밑에 걸 봤더니 얘 3을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얘 뭐가 돼요? 9 빼기 9가 되니까 분모가 0이 되고요. 27 빼기 27 되니까 분자도 0이 됩니다. 맞아요? 얘는 뭐가 됐어? 0분의 0이 됐어. 근데 우리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오케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3을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맞아? 3을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뭐야? 3으로 한없이 뭐 해주고 싶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는 뜻이잖아. 얘가 3이란 뜻은 아니지? x가 3이었단 말은 아니에요. 오케이? 맞아? x가 3이었단 말은 아니야.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었을 거야. 요건 얘도 0으로 가까이 가는 중이었을 거야. 우리가 말하는 0분의 0꼴이라고 하는 건 숫자 0, 숫자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무한소를 의미합니다.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들. 오케이? 봐봐. 우리가 무한대, 이거 무한대라고 하지? 여기는 얘를 무한소라고 해. 오케이? 무한소도 뭐냐면 상태야. 이게 숫자 0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의미적으로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0이라고 쓸게요. 플러스 양수인 상태에서 계속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0.00000001을 이렇게 쓰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사실상 뭐였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됐나요? 그럼 이런 형태가 뭐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해서 이런 거 뭐 해주세요? 계산해주세요 이랬잖아. 그럼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했었니? 저 알아요. 인수분해를 그렇지. 해줘요. 그렇지. 얘는 뭐 합니다? 인수 분해를 해줍니다. 그죠? 해결 전략이. 인수분해 또 뭐 해줘요? 그 다음에 약분해줘. 네. 그러면 여기는 얘가 뭐로 바뀌냐면 정형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한번 가보자. 봐봐. 우리 하나만 좀 챙겨보자. 인수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인수정리가 뭐였어? F, A가 0, 2면 FX는 X-A를 뭘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인수로 간다. 이게 인수정리였잖아. 맞아? 자꾸 나오는 거야. 잘 봐봐. 여기다 내가 지금 뭐 넣어봤어? 3 넣어봤어. 맞아? 여기다 3 넣어봤어. 그랬더니 뭐가 됐어? 빵 됐어. 그치? 여기다 3 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빵 됐어. 그럼 분모는 반드시 x-3을 인수로 받겠네. 맞아요? 다시. 분모는 반드시 x-3을 인수로 가질 거고, 분자도 여전히 뭘 가져? x-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 돼요? 0분의 0꼴이니까 0이 되면 뭐가 된댔어? 여기는 이런 인수를 한다고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나 여기는 얘나 3 넣었을 때 0이 되는 인수 x-3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일단 판단해 가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지금 3으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요것만 정리해보자. 요거 인수 분해하면 뭐가 돼요? 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정리해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얘는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상관없거든. 맞죠? 약분을 해놓고 생각합니다. 0으로 다가갈 뿐 0은 아니잖아. 그렇지? 약분해놓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요. 그럼 x 더하기 3분의 뭐가 됐어요?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가 됐대요.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관찰해봐. 얘는 이제 더 이상 부정형이야? 아니야. 얘 3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6됩니다. 3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27되네요. 오케이? 6분의 27. 얘는 2분의 9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됐어요? 다시 뭐라고요? 0분의 0을 부정형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인수분해 후 약분해 준다. 그렇죠? 인수분해 후 약분. 약분해 버리면 더 이상 0이 되는 인수가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어? 안 남아 있잖아. 맞아요? 0이 되는 인수들이 없어져. 약분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됐어요? 정형이 돼 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다 따라왔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야?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대충 봤어요. 이제 뭐 하면 되겠어? 그래프로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로. 자, 이런 거야. 이거 되게 쉬워. 잘 봐. 자, 리미트 x가 1로 간대요. 예,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얘를 현재 그냥 집어넣으면 얘는 지금 현재 4가 나옵니다.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얘가 4가 나오는 걸 우리 그래프로 직접 확인하면서 한번 가보자. 그렇죠? 그래프로. 자,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다? 3점이요? y는 얘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야. 네.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아니에요. 1콤마. 아니에요. 아이가 y가 이거냐? 아 네. 맞아.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아니 마이너스 0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1콤마 0이잖아. 에? 진짜요? 오호. 마이너스 1콤마 1 아니야? 아 큰일났다. 자, 꼭지점 몇 콤마 몇입니다? 아, 마이너스 1콤마. 여기서. 1콤마. 1콤마. 네. N이죠? 맞아요? 네. 그치, 알겠어요? 네. 꼭지점 뭐라고요? N콤마 N입니다. 그러니, 여기 얘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몇 콤마 몇입니다? 마이너스 1콤마 0입니다. 그 시험장에서 보니까 1이네. 1이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려주겠어? 이렇게 그려주겠어. 아, 근데 저에게 이 표현이 뭘로 그려줄게요? 어? 그 기억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억이가 마이너스면은 이렇게 직선에서? 네. 직선에서 기억이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오 뭐야? 이렇게 됐어요? 어, 가위 올라갔다. 이렇게. 식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보는 훈련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너희들 나 잘 봐봐. 선생님 너희 괴롭히려고 그래프 자꾸 강조하는 거야? 네.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프로 해야 되니까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야. 알았죠? 그럼 봐봐. 지금 봐봐. 그럼 여기 이 그래프에다가 내가 1넣으면 몇 나와? 1넣으면 4 나오지? 네. 그래프로 봐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지금 봐봐. X가 어디로 가고 싶댔어? 1로 가고 싶댔어. 그럼 여기가 1이었잖아 지금 현재. 네. 그럼 1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니?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방법과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가까이 갈 때 이 그래프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지? 봐봐. X값이 얘였다 쳐봐. 그러면 점은 요거잖아. 얘 Y좌표는 얘겠지. 얘 X값이 이거였다 쳐봐. 그럼 점은 요거잖아. Y좌표 얘겠지. 이런 식으로 얘 이렇게 다가간다면 얘는 그래프 따라서 요렇게 올라갈 거야. 맞아? 네. 그럼 걔 Y좌표는 요기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겠지. 됐어요? 어디를 향해 다가갑니다? 4를 향해 다가갑니다. 됐어요? 나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다가간다면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Y좌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겠지?
맞아요. 여전히 어디를 향해 다가갑니다? 4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의 기평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가갑니다. 그럼 잘 봐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봐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얘가 이렇게 돼 있었고 얘가 3이었고 여기 얘가 5였나봐 여기 얘가 2였나봐 이게 지금 y는 fx라는 어떤 함수였나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겠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됐잖아. 됐어요? 그럼 2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있다고요. 맞아? 이쪽에서 다가가는 방법이 있었고 이쪽에서 다가가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럼 그래프 봐봐. 여기서 이쪽을 따라 이렇게 가고 있었어. y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요렇게 변하고 있었지? 맞아?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3향에 다가가고 있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얘는 얘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y는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네 지금 현재. 맞아?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여전히 3향에 다가가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됐어요? 다시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극한값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얘 그래프 따라 다녀봤을 때 그 y값이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f2는 뭘까요? f2는 얘는 2를 넣었을 때 그냥 함수 값이야. 그치?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잖아. 맞아요? 얘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요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건 점들이 이어져가지고 선이 된 것 뿐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는 갑자기 여기는 이 점이 된대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항상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완전히 같아지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어? 연속인 함수라고 배웠었어. 기억나요? 그 다음 단어에서 할 얘기야, 그게.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 따로 구해줄 줄 알아야 되고 함수값도 따로 구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극한값에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보자. 극한값에. 봐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나 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얘가 2였는데 얘가 1이고요. 여기 얘가 2였어.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값은 여기 있었나 봐. 3.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럼 봐봐. 내가 여전히 나는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가는 상황이 궁금해요. fx가 궁금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얘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얘를 따라가는 방법, 얘는 지금 어디 수렴하고 있어? 2에 수렴하고 있죠? 얘를 따라가는 얘 얘를 따라가는 방법은 어디 수렴하고 있어요? 1에 수렴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얘는 2와 1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르면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써. 오케이? 다시 여기서 따라가는 그 값이랑 여기서 따라가는 그 값이랑 서로 다르면 극한값은 없어요가 되는 거야. 없어요. 그치? 근데 없다고만 하긴 좀 되게 좀 이쪽에서 가는 건 2로 분명히 가잖아. 이쪽에서 가는 건 2로 뭐야 1로 분명히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없어요라고만 하긴 좀 그래. 그래서 얘를 두 개로 쪼갭니다. x가 2로 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2 플러스로 가는 fx가 있고요. 오케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는 fx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2로 다가가는 fx는 어디에 수렴합니다? 현재 1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됐나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다가가는 그런 상황에 극한값은 얘는 2에 수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fx의 우극한. 2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2로 다가가니까 우극한이라고 부른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왼쪽에서 다가가니까 얘를 좌극한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그럼 유인이 얘 같은 경우는 우극한, 우극한이랑 정확한이랑 다 3에 수렴하니까 유인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유인이 얘도 마찬가지지. 1로 갈 때 요거랑 요거랑 다 4로 가가니까 얘는 1로 갔을 때 4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6호처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달랐어요. 이렇게 서로 달랐어요. 그럼 얘는 극한값이 없다고 말해요. 오케이? 대신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존재하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면 다르면 얘는 극한값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극한값.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라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리미트 x가 x는 a에서로 보자. a에서 극한값 존재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문제에서 발견하면은 나는 반드시 a 플러스로 할 때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로 할 때 fx가 서로 같아요로 접근하면 끝나요. 오케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극한값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요? 우극한,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고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걔는 극한값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됐어요? 완전 기초부터 다시 하는, 생 기초부터 하는 거야. 처음부터 하는 거야, 그지? 지금 개념 잘 잡아놔야 됩니다. 알죠? 그 개념에서 특별히 어려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다시. 자, 그래프상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구분할 수 있겠다. 맞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에 수렴하면 같은 값으로 다가가고 있으면 그 값 존재하는 거고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식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식으로. 오케이? 다시 봐봐. 자, 리미트 x가 1로 다가가는데요. x-1분의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얘가 있었대요. 이렇게 있었대요. 저기 있는 제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쳐봐. 오케이? 여기 있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해 주세요 라는 문제였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이제 뭘 봤어? 우리 절대값 봤잖아, 그지? 절대값은 없애줘야 제맛이지. 맞아? 어차피 봐봐. 얘 극한값. 얘 극한값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뭘 봐. 리미트 x가 1 플러스를 갈 때 상황 하나 보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를 갈 때 상황 하나 보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다? x-1분의 여기 여전히 절대값 x-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x-1분의 절대값 x-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가만히 봐봐. x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죠? 됐어? 그래서 아퍼? 진짜? 피곤해서? 집중해야 돼.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다시 봐봐. 근데 x가 1 플러스로 간다는 건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맞아? 1보다 크다는 얘기면 여기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럼 이 절대값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 이런 경우는 어때? 얘가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지? 1보다 작은 것에 1 뺀 거니까 얘는 음수란 얘기지?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9로 나오겠어. 그럼 봐봐. 얘랑의 이제 약분되죠? 얼마예요? 1입니다. 얘랑의 약분되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두 개에서는 어때요? 다르죠?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군요. 라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그래프로 다시 한번 가보죠. 오케이? Y는 X-1분의 절대값 X-1이 궁금할때 오케이? 네. 이런게 궁금할때 그러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거야? 두 개로 틀릴거잖아. 기본이 뭐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아요. 이거지. 근데 X가 1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1은 빼버리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는 x-1분의 x-1 됩니다. 맞아? 얘는 y는 1이라는 직선이에요. 얘일 때는 어때? y는 x-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겠지? y는 1이라는 직선이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었어. 근데 여기 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0보다 클 때는 다시 1이네. 1. 기준이 1이네. 1보다 클 때는 전부 다 1이었습니다. 1보다 작을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런 그래프잖아. 이게 돼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요 1로 갈 때 우극한은 요거 따라가는 거니까 1이 되는 거고요. 좌극한은 요거 따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지금. 맞아?
얘가 1이 나온 거고 여기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군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30분 걸렸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책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다닐게요. 이게 유튜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유튜브 이렇게 보는 거죠? 뭐라고? 유튜브 화면 이렇게 나와요. 저렇게 나와요. 되게 짧게 나와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17시간 19분? 남은 시간. 뭐가 남은 거? 저장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SD카드. 쌤, 저 오늘 10시간 잤어요. 10시간 잤어요? 잘했어요. 잤네. 세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는 아침에 누가 안 떠주세요. 아니요, 그래도 정상적이게 떠들었어요. 자, 보자. 눈으로 가보자. 다시 가볼게요. 나은아, 1번 문제. 네. 다 해볼까요? 2. 2죠? 네. 바로 보이니? 네. 가윤아, 2번 문제. 3. 3이죠? 그 다음에, 미주야, 3번 문제. 4. 그지? 봐봐. 우리 그래프가 더 쉬워. 맞아? 그냥 눈을 흐리잖아. 네. 됐어? 감이 식이야. 이거보다는 영신 쉽지 않니? 네. 그지? 동의하죠? 네. 보는 게 알겠어요. 보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들죠? 네. 그래프 가지고 보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도 봅시다. 자, 얘를 볼까요? 2. 그지? 얘는 2겠지? 얘는? 그거는? 이게 무슨 꼴? 아니요, 이게. 이거는 이제 3 넣는 거야. 정형이잖아요. 10. 그치. 얘는 뭐가 돼? x-5에다가 x+5가 되죠? 맞아요? 네. 이게 약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5씩 가는 거는 뭐가 됩니다? 10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얘는 뭘까? 잘 봐봐. 분모가 뭘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근데 제곱했지. 그냥 무조건 양수겠네. 네. 맞죠? 그거분의 뭐야? 3이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와우. 됐어요? 그죠? 됐어요. 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입니다. 알죠? 식으로 푸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 두 개야. 오케이?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알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때요? 얘 가면 무한대분의 1꼴이지? 네. 이게 뭐야? 0. 다음 뭐가 됩니다? 1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자, 요거 비슷한 거 좀 전에 했었다. 요거는 넘어갈게. 됐지? 네. 자, 필수 예제로 가봅시다. 필수 예제. 보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리잖아. 그쵸? 네.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반응할까? 전 되게 그래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프를 되게 좋아하죠.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어? 선생님 그래프 너무 즐거웠어요. 선생님 그래프 즐거웠다고? 네. 자, 봐봐. 아깝게 보자면 내가 술이 처음 하는데 이런 거 함수로 할까 했더니 랩으로 하는 거. 랩으로 할까 그랬어요. 어쨌든 전시. 어? 전시. 전술이. 전기요로. 우리 수요일은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배가 빵빵해가지고 진짜 배가 진짜 빵빵해졌어요. 완전히. 요리한거예요? 엄청 먹어 진짜. 요리한거 아니에요? 아니, 수요일 남자예요. 아, 남자구나. 남자를 잃었어요. 중성이 되었고 남자이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해 그런 거. 그래서 속상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상하다. 지 이게 캔 통조림 있잖아. 그 통조림 지 머리만 하거든. 지 머리만 한 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로 따지면 내 머리통 하나를 다 먹는다 소리. 그럼
그런가? 많이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죠. 우리 봐봐. 물론 말도 안 되지만 삼겹살 1인분이 몇 그램이에요? 200g이죠? 네. 물론 말도 안 되는 수치야 이거는, 그지? 너무 적잖아. 맞아요. 600g쯤 돼야 1인분이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한 근이라고 불러요. 그죠? 600g. 선생님 머리가 몇 킬로일까? 1kg. 1kg밖에 안 될까? 아, 이게 2kg. 5kg. 내가 있으니까. 5kg 넘지 않을까? 그 7kg? 8kg. 5kg 넘겠지. 5,000g이야, 5,000g. 그지? 어우, 세상에. 이만큼씩 처먹처먹 한다는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진짜. 그렇죠. 먹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그리고 계속 식탐이 너무 강해서 밥을 안 주면 계속 선생님 밑에 막 쫓아와가지고 계속 울어. 밥 달라고. 어쨌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지 마, 이거는. 그냥 식으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네. 어? 해보세요. 됐어요? 얘는 얼마? 6번.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입니다? 6번. 되죠? 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필수일에 2번으로 갈게요. 필수일에 2번. 봐봐, 이제는 얘들아, 너희가 여태까지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adn 해주세요, 이렇게 에너지 한식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어. 왜?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 맞아? 근데 이제는 함수에까지는 여기 있는 얘부터 보는 거야. 그렇지? 얘부터 보는 거야. 앞에 문제 어땠어? 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3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쟤부터 보는 거예요. 알죠? 필수에는 이런 거, 얘는 무한대로 가네. 무한대로 가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됐어요? 무한대로 가는 게 뭐야? 무한대, 이거 무한대겠지 뭐. 얘가 차수 제일 크니까. 맞아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됐어? 그럼 얘는 어때요? 무한대로 가겠지 뭐. 됐습니다. 다음.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너희들 습관을 들여라, 습관을. 알았죠? 뭘 들여? 그 습관. 아무리 쉬워도 있잖아. 아무리 쉬워도 이 습관을 좀 들여라. 마이너스 S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를 바라봤어? 문제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놔요. 안 그러면 실수하기 되게 쉽습니다. 진짜 이거 실수 되게 많이 나온다. 구호가 갑자기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알죠? 꼭 기억해놔.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T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되죠? 그리고 얘가 빵 이렇게 분명하니까 마이너스 1을 수렴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대로 풀어도 되지. 그죠? 근데 이렇게 꼭 해놔. 왜냐면 잘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이렇게 무한대로 간대.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2x 더하기 3 요거 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얘 무한대로 가잖아.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야. 최고차의 계수 b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답을 뭐라고 썼어요? 2분의 1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틀렸대. 오케이?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거야. 그리고 왜 습관을 들여놔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 마이너스 x를 t라고 추천합니다. 어떻게 돼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x가 나 마이너스 x가 t였으니까 x는 마이너스 t였을 거야. 그치?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6t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면 뭐가 돼? 얘분의 얘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무심코 바라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이니까 최고치 계속 비지 뭐 하고 풀면은 그대로 틀립니다. 그렇죠? 요런 거 바라보자마자 마이너스 무한대 바라보자마자 뭐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치환을 놓고 시작해주세요. 그렇죠? 모든 풀이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군요. 자,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필수 이제 3번 1번 문제 누구 차례? 은서 보자, 은서. 누구 차례야? 이거 뭐야? 여기서 보자. 1 플러스네. 1 플러스
플러스 할 수 있어요. 어. 플러스는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면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해주세요. 네. 어디 뭐 물어보셨죠? 요거, 요거. 1 플러스 0. 0이지, 0이지. 맞아요? 뭐? 네? 네, 맞아요. 0이 맞아요. 아, 됐어요? 네, 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됐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얘는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네. 아니, 얘는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어요? 다음. 누구 차례? 나은이. 2번 어때요? 아,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아, 네.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는 요거잖아, 요거. 그렇지. 얘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이거잖아. 아,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되겠네. 저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됐어요? 따라오니? 네, 다현이. 얘는 뭘까?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잠깐만요. 합성함수에? 아. 1. 1? 아니 0이에요. 아 제가 말했어요. 0 아니에요. 2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왜요? 잘 봐. 이거 중요하다. 합성함수. 얘들아 집중 잠깐. 합성함수의 극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합성함수의 극한. 잘 봐봐. 리미트 해가지고 x가 지금 뭘로 간댔어? 2 마이너스로 간댔어. fx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맞아?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현재 뭐야? 상태야, 상태. 맞아요?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다가가고 있는 중. 됐어? 2보다 작은 쪽에서,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다가가고 있는 중. 됐어? 그러면 얘는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 맞아? 그럼 얘는 Y 값이 어디로 다가가고 있는 중? 1로 다가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현재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여야 되냐면 상태여야 합니다. 오케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잖아. 무슨 말이냐면 1로 다가가고 있긴 한데 1보다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야? 아래서 올라가는 거야? 아래서 올라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1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그 1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어디다 넣어주세요? F에 넣어주세요. 이잖아. 그럼 1 마이너스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다가가고 있는 중. 보여요? 그럼 얘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 얘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현재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됩니다라는 상황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 답은 마이너스 1의 수렴 항분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 있는 마지막 상태는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거야. 합성함수입니다. 됐어요?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래. f 오브 fx. 얘는 뭐가 될까요? 무슨 말이야? 미주?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얘 먼저 보고 여기는 얘를 바라보는 거야. 그죠?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네.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죠? 됐어? 그러면 F에다 또 묻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또 넣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무슨 말이야, 여기니? 요거 풀어봅니다.
청바지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도 밑에 옷 좀 묻었으면 돼. 일단 발이 더 가네. 그리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진짜? 갈아입을 수 있으면. 어? 들고 와서 갈아입을 수 있으면. 여기서? 화장실 가서. 맨 처음에 쌤 청바지 봤을 때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마치 되게 아티스트의 바지 같다고. 어 분필이 막 이상하게 얼굴을 이렇게 그냥 그런 거 같았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전 집에 갈 때 트럼프 가서 트럼프 가서 집에 갈 때 트럼프 들어가야죠. 예 청바지 시켜야 돼요. 분필 안 좋대요. 자, 볼게요.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얘는 뭐가 될까요? 이것만 좀 바라보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는. 답 쓴 사람도 다시 한번 봐봐. 내 생각이 맞나 보다. 보는 거야. 자, 일단 이것만 좀 바라볼 거지? 얘가 1 플러스였어. 그럼 얘는 1 플러스 이거 이렇게 되잖아. 네. 그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럼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네. 1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럼 G1 플러스니까. G1 플러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죠? 됐어. 두 번째, 얘가 중요해. 잘 봐봐. 얘는 지금 봐봐. 1 마이너스였어. 1 마이너스. 여기가 1 마이너스였어. 그럼 봐봐. 1 마이너스는 얘지. 네. 맞아? 그럼 얘 그래프 따라 이렇게 가잖아. 그지?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1. 그냥 1이지. 네. 1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 계속 얘는 뭐였어? 네. 계속 1이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상태가 아니라 숫자 1이 됩니다. 네. 이게요? 그러니 얘는 F1이 되는군요. F1이 되는군요. 얘도 마이너스 1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줘봐요. 그래프를 보면서 상태인지 수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 너희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 디귿 봐봐, 디귿.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있잖아. fx라고 했어. 그럼 얘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로 가잖아, 그지? 얘는 1이라고 쓸 수 있지. 네. 맞아? 걔를 어떤 함수에 다시 넣었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얘는 상태가 아니라 수가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1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다시 fx를 계산한 결과, 이 리미트를 계산한 결과가 나왔어? 오케이? 아까 나왔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썼어? 마이너스 1이라고 썼지? 2 플러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2라고 쓴단 말이야. 그치? 여기는 얘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걔는 그때부터는 뭐가 돼버려? 상태가 아니라 그냥 수. 오케이? 수. 그러니까 얘는 함수값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함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집어넣은 거니까 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거랑 저 디귿이랑 이거랑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 over fx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다시 찾아봐. 얘랑 얘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치? 여기는 얘는 지금 리미트가 안 끝났으니까 이 중간에 얘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얘는 다 끝난 상태니까 이건 수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개 차이. 됐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것 같네요. 절대값 있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질 쪽 들어가 보면 끝나는 건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너희들 숙제는 어디까지 풀어온 거냐면, 숙제는, 여기까지. 유제 4-5번까지. 다시. 수학의 셈을, 수셈. 몇 페이지에요, 이거? 107. 107페이지에, 유제 4-5번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셈은. 아셈 좀 같이 볼래?
아쌤은 62페이지에 20번까지 자, 이번 숙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요거 20문제밖에 안 되고 요거 몇 개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 밀렸던 숙제 다 꼼꼼하게 다 해와. 네. 오케이? 20문제밖에 안 된다고요? 이건 20문제잖아. 와, 대박. 그치? 요건 몇 개 안 되잖아. 와. 그치? 그러니까 앞에 밀렸던 숙제 다 해보고 채점까지 다 해보고 박스까지 쳐가는 거야. 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